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디스테이너 김승훈이에요. 내가 오늘 나온 곳은, 지금 여기 이제 양화대교거든요? 이쪽으로 건너가면 이제, 국도 6호선 타면 인천으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중간엔 김포공항이 있죠. 네. 근데 이제, 내가 이쪽에 온 이유는요, 사실 저기 보이는 동상 때문이에요. 저기 보이는 동상이, 이제, 포은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는 정몽주의 동상인데, 사실 정몽주는 여기 양화진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동상이 세워져 있길래 그래서 와본 거예요. 지금 각도를 계속 이쪽으로만 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가 이제 공사 현장이라 저쪽은 촬영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안 보이게 찍고 있어요. 일단 건너가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포은은 영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천이랑 포항이 각각 포은을 기념하는 뭐 학교 이름 등도 있고, 이제 포은의 고향을 이게 영천이 우리가 진짜다, 아니면 포항이 우리가 진짜다 해서 이제 사실 영천하고 포항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거든요? 포은의 묘소는 저기 용인에 있어요. 용인의 그 모현이라고 그 한국외국어대학교 그 캠퍼스 있는 곳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에 묻히게 된 계기는 그 선주께서 피살된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그 고향으로 응고하던 중에 여기가 명당이다 해서 모신 곳이 모현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도대체 왜 이 포은의 성은 그 여기 왜 마포 양화진에 세워졌을까? 일단은 여기 이 설명된 곳에도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2019년 6월에 그 약간 이 영일정 씨 포은공파에서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정몽주의 후손들. 여담으로 그 정몽주의 장손이 사육신 사건 때 사육신을 두둔하다가 같이 죽었대요. 자, 여기 뒤쪽으로 오니까 그 여기가 이게 포은의 동상이 왜 마포 양화진에 세워졌는지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설명은 뭐 몰라 띄어쓰기를 거의 안 해가지고 그냥 그 포은의 그냥 프로필 양력을 정리한 거고요. 여기 아래에 보면요, 자, 김경승씨가 조각을 했고 이숙영씨가 글을 썼고, 그리고 이 글을 여기 판에 새긴 사람은 서희환씨고, 전명글씨 저 앞에 포은 정몽주 그거 있죠? 그거는 정주영씨가 세웠네요. 설마 그 현대그룹 창업주 그 정주영 씨인가? 그래서 1970년 10월 16일. 자, 1970년이면 여러분 제3공화국이죠. 네, 박정희 정부가 그 이제 국민들의 풍요사상을 고치시키고자 이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를 통해서 여기를 세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포은의 동상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 양화대교에 세워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일단 마포구에 세웠던 이유는 이게 박정희 정권에 약간 의지가 있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여기 양화대교 입구에다가 세웠던 이유를 추측을 하자면요, 자, 여기 이정표를 보면 김포공항이 있죠? 네, 여기 이 양화로라는 도로가 국도 6호선이거든. 그 인천에서 강릉까지 이어지는 그 국도 6호선인데, 근데 이 국도 6호선이 중요한 이유가 양화대교에서 신촌을 거쳐서 서울 종로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약간 상징적인 길이기 때문에 여기 양화대교에다가 이 포은 정몽주의 동상을 세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약간 이 개연성은 되게 충분해요.
양화대교가 서울에서 되게 오래된 다리 중에 하나예요. 옛날에 한강의 다리들을 그냥 그 한강대교를 그냥 한강대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서울에서 제일 먼저 다리를 건너기 위해 세워진 다리였거든. 그 육로로 건너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세워진 다리가 한강철교 앞, 옆에 한강대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양화대교가 제2한강교였어요. 제2한강교였고 그래서 국도 6호선이 들어간 거예요. 한강대교가 옛날에는 국도 1호선이었거든요. 지금은 국도 1호선은 성산대교로 갔는데 아마 월드컵대교 개통되면 월드컵대교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 도로구조 때문에. 뭐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노래 제목으로 들었던 그 제3한강교라는 그 다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남대교죠. 어쨌든 그래서 이 1970년에 이 포원의 동상을 세울 때쯤에는 그때는 1970년대에는 이 양화대교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다리를 충분히 세우 그 다리 옆에다가 동상을 세울 여지가 있었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어요. 아 마스크 자꾸 내려가네. 양화대교는 사실 옛날에는 그 지금은 이제 양화대교가 왕복 8차로로 확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양화대교는 이제 한 4차로에서 6차로 정도 되는 뭐 처음에 세워졌을 땐 다들 그렇게 세워지죠. 그래서 그런 다리였는데 예, 그 시절부터 이 포은의 동상은 그래서 여기서 세워져서 죽어서 그냥 1970년대가 되어서야 마포구와 인연을 맺게 되죠. 근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 태종이 정몽주를 죽였잖아요. 사람을 시켜서 정몽주를 죽였는데 정작 태종이 이 정몽주를 정일품 영의정부사에 추증을 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 정몽주의 정치적인 적이었던 삼봉을 또 태종이 죽였거든. 그러다 보니까 정도전을 제거한 다음에 본인이 왕이 됐었기 때문에 약간 좀 개연성을 맞춰줄 필요가 있었나봐. 그래서 정도전의 반대파인 정몽주를 지켜서 세워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몽주를 태종 때 이제 추종한 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뭐 그런 아이러니가 있네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 양포원 정몽주 동상 여기 왜 양화대교에 있는가 그걸 하나도 궁금해서 그냥 한번 그 동네 근처에 있어서 한번 걸어와 봤어요. 그래서 이 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쪽에 들어가는 그 이제 왕복 2차로 도로가 하나 있거든요. 이쪽에 아까도 막 버스가 들어갔는데 거기 도로 이름이 그래서 포은로예요. 근데 저기 포은대로라고 저기 용인에도 있거든요. 국도 42호선. 그냥 각자 지역별로 기념하는 거야. 참 이게 지역별로 되게 이 역사적인 인물을 한 명을 뭔가 띄워주기 위한 그런 지역별 경쟁도 재밌다는 거. 나중에 한번 그 지역별로 한번 묶어서 다녀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상인 여러분들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